합천호에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섭니다. 환경 파괴와 시설물의 안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수자원공사는 우려할 만한 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합천호에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 태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됩니다. 수자원공사는 합천호에 40메가와트급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세울 계획입니다. 내년 말 10메가와트 규모를 먼저 짓고 오는 2018년 30메가와트를 추가로 준공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설치된 0.5메가와트급의 80배 규모로 가로 세로 7km에 이르는 수면 위에 태양광 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40메가와트급 태양광 수상 발전 시설은 14,000여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전력을 생산하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수자원공사는 이 사업을 지역 주민과 운영 수익을 나누는 국민 참여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합천군 전체의 80%의 에너지를 이 합천호에서 생산된 에너지로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합천군은 친환경 에너지 타운. 그러나 일부에서는 경제성과 안정성, 수중 생태계 교란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 충북에서는 이런 이유로 제천시 의회가 청풍호에 설치 예정인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태양광을 지향해야 되지만 그 태양광으로 인해서 검증되지 않는 대형 시설을 하는 거는 여러 가지 검증 절차를 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다양한 검증 절차와 기존 시설물 운영 등을 통해 안정성이 입증됐다며 수익 분배와 시설물 관리는 문제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